에디 두세요. 어 왜? 안 돼. 일로 와. 왜? 갑자기 흥분했어요. 안 돼. 앨리스. 이리 와. 이리 와, 앉아. 앉아. 기다려. 저희 집에서는 가족들이랑도 워낙 잘 지내는데 이제 외부 사람들한테 너무 경계심이 심해가지고 저희가 펜션을 하고 있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. 왜 또? 사람이 싹 지나가니까? 뭐 사람이 네. 있어요. 왜? 엄청 경계하고 있어요. 저희가 처음 입양했을 때 말고 펜션에 데리고 왔을 때는 굉장히 친화적인 편이었어요. 그 전에는 그래야지. 너무 잘 어울린다. 되게 착한 강아지였는데 여기 와서 이제 조금 사건이 있어서. 어? 사건이 있었어. 응? 대형견을 키우시는 바로 붙어 있는 옆집이 있는데 그 옆집 강아지들하고 조금 물림 사고가 있어가지고. 크게 많이 다쳤어요. 저희 강아지가 그래서 물린 곳만 한 20군데가 넘었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갔을 때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. 이거는 진짜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.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. 아우 심하게 다쳤네. 온몸이 물렸네. 온몸이 물렸어. 아이고야 엄청 크게 싸웠나 보다. 근데 이제 그 사건 이후로는 펜션 앞에 손님들만 지나가도 난리가 나고 그리고 옆집에 이제 애들이 이제 올라오는 소리만 들려도 앨리스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딱 붙어 있는데 입구가 되게 애매하네요, 그죠? 저분도 산책은 해야 되니까. 너무 안타까워요. 안타깝다.